시장의 김나래입니다. 시장 외부 요인에 크게 휘둘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는 조금 불안한 모양입니다. 코스피 강세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조금 빠진 모습인데요. 자세한 지수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중 하락 후 실적 우려에 따른 기관의 매도 공세의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적 우려가 불거진 자동차와 건설주의 낙폭이 큰 모습인데요. 현재 0.65% 하락해서 1937.5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NH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에 지금 5.18% 상승해서 29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분기 라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증권사의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애경 유화입니다.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됨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적 개선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49,450선에서 묶여 있는데 애경 유화는 친환경 가소재 증설로 안정적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리스크와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을 받아온 코스닥이 랠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1.08% 상승해서 550.1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메디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트 시스템이 ABC 뉴스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메디포스트 8% 넘게 상승해서 9만 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 인포피아입니다. 인포피아 토탈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첨단 진단기기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재경신했습니다. 인포피아 3.53% 상승했습니다. 2만 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톡을 사용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종목톡은 앱스톡에서 종목톡으로 검색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종목 검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톡의 김나리였습니다.